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거 운명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싶고, 예, 이제부터는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얘기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먼저 짚어볼게요. 여기부터 가볼까요?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수사팀은 이성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이상훈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폭발 직전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바로 이성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보고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하여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이현정 의원님 먼저 네. 시간을 잠깐만 돌려볼게요. 이 내용 보시면 정말 이게 누가 바라보는 건 누군가 바라보는 것처럼 날치기 기소인지 항명인지 갑론을박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바로 여기 전에 검찰국장을 했었어요. 근데 검찰국장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당시에 대검에다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당시에 뭐 국감 때도 이게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빌었었죠. 즉, 어떻게 현재 있는 검찰총장의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조직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됐었는데 예. 지금 이성윤 검찰총장,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된 이후에 지금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결재, 즉 수사팀의 어떤 기소 결재를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윤 총장이 세 차례 걸쳐서 기소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걸 어떠면서 자기가 결재를 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은 이제 법무부에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면서 검찰총장을 또 패싱해버렸어요. 물론 뒤늦게 뭐 검찰총장한테 뭐 알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라 하지만 또 서울 고검장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항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쩌면서 보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윤 총장을 버젓이 있는 검찰총장을 어쩌면서 패싱하는 지금 중앙지검장이 어쩌면서 보면 지금 검찰의 위계질서를 상당히 흐트러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더 돌려서 수요일 밤을 한번 가볼게요. 조승희 부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시면 돼요. 네. 당시에 송경호 3차장이 1시간 동안 최강욱 비서관 기소권을 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설득하는데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설득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송경호 3차장에게 법무부를 통해서 최강욱 비서관 소환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우선 지난주 수요일 오후 상황인데요. 송경호 서울지검 3차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를 통해서 소환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결재를 하지 않고 결국 퇴근을 했고요. 다음 날인 목요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전결로서 기소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예. 우선 법무부를 통해 소환해보겠다. 언제 주요 피의자를 법무부 통해 소환했습니까?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되면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강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이 명확하다면 소환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예. 다만 유명인의 경우 이런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내보였습니다만 증거와 진술이 확실하다면 소환 없이도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를 통해서 소환해보겠다. 저 말에 다시금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로 하여금 수사에 개입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두 달 넘게 검찰 소환에 불응한 최강욱 비서관이기 때문에 글쎄요. 법무부를 통해 하면 나올지 말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혹시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이 말이 좀 기소를 늦춰서 이 수사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까지 준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성윤 지검장의 속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경심 교수 기소 때 소환 없이 이제 기소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 논란이 조금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검찰에 약간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적으로 좀 완벽하게 논란의 여지를 좀 줄여서 가자 이런 의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또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송경호 차장이 교체되는 걸 좀 기다려보겠다. 그때까지 미뤄보겠다. 하루 차이였었죠.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법무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법무부와 청와대의 좀 눈치를 보고 이것을 검사로서 해결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법무부를 통해 소환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요 피해자를 언제 법무부 통해서 소환하겠다 이런 말 들으신 적 없죠.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 법무부를 통해서 소환해보겠다. 이것 자체가 법무부는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부 장관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 법무부 장관을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심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논란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요. 이 최강욱 비서관 기소권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보고하고 윤석열 총장에게는 하루 뒤인 지난주 금요일 밤에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장해철 변호관님, 조금 더 앞뒤 전후 사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국 결재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수사팀에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사건 처리 경과 사무보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일선 수사팀이 지검장이 자신의 결재와 승인 없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처리 경과 사무보고 같은 경우는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바로 윗기관인 서울고검장에게도 동시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걸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하면서 특별한 사유라고 내세운 게 검찰총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긴급하지 않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서울고검장에게는 보고가 왜 늦었는지 그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검에도 이 사무보고 자료를 줬다가 5분 만에 다시 가지고 와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줬다고 하는 의혹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이 수사팀의 기소사항을 알린 다음 하루 동안 법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 검찰총장이나 고검장을 패스하고 이른바 윤석열 패싱을 거쳐서 추미애 장관에게만 먼저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결국 수사팀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추 장관에게 먼저 전달하기 위해서 이 특별 사유라는 대목을 내세운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화면 네.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인 목요일에는 추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당일날은 금요일에는 당일날은 보고 안 한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러니까 목요일엔 추 장관한테 하고 금요일에 24일인 금요일 밤에 그제서야 윤 총장에게 했다라는 건 사실 금요일 밤이면 최강욱 비서관 건 다 언론보도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윤 총장한테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상황 자체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 이제 대검에다가 또 서울고검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왜 검사동일체라는 이야기를 쓰냐 하면요. 예. 검찰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수사를 받을 경우에 이 검사다로 저 검사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즉 그렇기 때문에 검사동일체라는 것은 검사를 위와 아래와 함께 움직인다는 판단해야 함께 판단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뭐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검사 동일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사의 어떤 정점은 누굽니까? 최종 책임자는 결국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검장과 고검장들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바로 검찰 조직인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은 이제 자기를 임명해준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또 뒤늦게 이제 서울 검찰총장과 고검장에 보고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단 말이죠. 물론 이번 한 번에 말로 그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 한다면 앞으로 아마 검찰은 윤석열 검찰과 지금 추미애 검찰이 두 개 검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사법 불신이 생기겠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중앙지검장 이런 식으로 어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수님 부장, 네. 또 하나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화면 같이 보시면 이성윤 지검장은 해명을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비서관 기소권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실의 관계를 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게 우선 보고를 했다. 그런데 여기 상급 기관이잖아, 서울고검이. 그런데 김영대 고검장은 이 최강욱 비서관 기소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윤석열 총장보다 30분 늦게 보고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계속해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잘 모르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고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총장과 직속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오히려 하루 뒤에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김영대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의 관할이거든요.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야기하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르면은 바로 직속 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해명조차 없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했죠. 네. 그리고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에게 늑장 보고를 한 것, 이거는 한 기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라는 보도를 내면서 두세 시간 후에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기자가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보고 자체를 안 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 부장, 그러면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조수진 부장 시각은 네. 이성윤 지검장이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어찌됐건 건너뛰기 위해서 건너뛴 다음에 이런 해명들이 그 구색을 맞춘 해명이다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채널A 정치부에서 제가 차장이었고 우리 김종석 앵커가 기자였던 적이 있죠. 그렇죠. 차장, 부장 다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사장에게 보고를 했다.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거는. 예. 이거는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접 감찰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윤석열 총장이 이제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지위에 따르지 않는다는 걸 몸소 깨달았을 겁니다. 저희들은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 인사개편안과 네. 뭐 직제개편안도 통과가 됐고 1차, 2차 뭐 대학살이로 불리는 인사까지 다 났으니까 글쎄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이제 직접 지휘받기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굳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선 검사하고 이제 부장 검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검사들이 총장을 신뢰를 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총장은 직접 어떤 지휘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뭐 그조차도 어려운 것이지만. 근데 검찰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 뭐 일선 검사나 부장 검사들은 뭐 총장과 좀 코드를 맞춰서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이렇게 보여요.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법이 그 허하는 안에서는 좀 더 이렇게 엄정한 어떤 무슨 방법이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정한 수사를 한다는 건
본인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휘를 한다는 것이요. 예. 보고 체계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검찰에서. 그러면은 이제 보고 체계를 건너뛰지 않는 방법은 뭐냐? 이게 보고를 들어올 때 일선 검사나 부장 검사를 대동 내지는 배석시켜라라고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장현차 평론가님 일각에서는 지금 이석윤 지검장 건너뛰고 최강욱 비서관 건을 기소한 윤석열 총장이 동부지검장도 지금 이 백원우 비서관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기록을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지검장 건너뛰고 백원우 전 비서관도 직접 기소하는 거 아닌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고기영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소 자체에 반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과 함께한 회의에서 본인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공범 판단 미뤄달라는 심재철 부장과 궤가 비슷해 보이지만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우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예. 1선 수사팀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어차피 울산시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기소 이전에 보강 소환이나 이런 조사 등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고기영 신임 지검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료 보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영 지검장이 기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거나 백원우 전 비서관 공범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내세운다면 윤 총장이 직접 수사팀과 소통하면서 최강욱 비서관 기소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따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결국 지금 대검의 간부들은 윤석열의 사람이 없이 이른바 추미애의 사람들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윤 총장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총장으로서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뭐 김태훈 부장 같은 경우 울산 수사를 하는 이 부장검사 일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부분. 그리고 검사는 결국 검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 교체된 새로운 차장들이 또 수사 기록을 검토해봤을 때 아 이건 도저히 기소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라고 판단할 부분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윤 총장이 아마 일선 수사팀과 함께 외로운 싸움을 지속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에 국한돼서 기관장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정부 시책에. 그렇다면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를 과연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들어서 지금 정당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예를 제가 쭉 알아봤는데 가령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대정부질문 같은 경우에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 이럴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유선으로 먼저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 닿으면 잘못하면 망신될 수도 있잖아요. 가령 청묵회 사건 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검찰 보고 사무규칙을 그냥 마음대로 지금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아니면 윤 총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게 맞는 건데. 아니 이례적인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거지 예. 누가 기소를 한다든가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걸 법무부 장관에게 누가 보고를 합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 보실게요. 그래서 그런지 윤 총장이 앞으로 직접 지휘할 수도 있고 동부지검 그러니까 그 백원우 전 비서관 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재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결국은 윤 총장은 법에 충실하면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 것이다. 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지난 이제 신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의 소실을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는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검사가 예를 들어 정책이 판단을 하고 정책 고려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 검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검사라는 게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강한 임무죠. 또 그 검찰총장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모든 그 수사와 관련돼서는 검찰총장이 지휘권이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당연히 기소해야 될 건을 예를 들어서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한다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기소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백운호 민정비서관도 지금 뭐 동부지검장에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시간을 달라고 해서 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어떤 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까지도 윤석열 총장 본인이 다 책임을 졌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회에 나와서도 그거 다 내 책임하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본인이 수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을 본다면 윤 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아마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을 불사한다.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휘 얘기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추미애 장관 직보 관련 이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